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톱 악기 연주가부터 국내 자전거 대회 1위 휩쓴 초등학생, 황금양 재배에 성공한 부부까지 그 분야의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네 유명 인사들을 만나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북 최초 황금양 재배 성공부터 세계적인 자전거 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까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 최초로 작물 재배에 성공한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어떤 작물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떤 작물을 재배한 농장이에요? 네,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황금양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황금양 되시겠다. 귤의 한 종류인 황금양은 한라봉과 천혜양을 교배시킨 귤이란다. 독특한 향기가 특징이라는데. 그 묘목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황금양을 비롯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제주도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귤은 다섯 종류, 황금양, 레드향, 천혜향, 진지휘, 한라봉이다. 귤은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전북 최초로 황금양 재배에 성공했단다. 보기에는 인구적으로 비슷하긴 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황금양이라는 건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제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드향이라고 하는 건데 레드향 보시다시피 좀 약간 납작한 모양이죠. 이게 한라봉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봉이 나와가지고 이게 한라봉이라고 합니다. 2003년 서울에서 익산으로 귀농을 한 김한수, 박인경 부부. 4년 된 감귤 묘목을 심어 2년간 길렀다는데 2016년 첫 수확을 한 황금양. 과즙이 꽉 차있다. 제주도는 화산토이지만은 여기는 황토고요. 일조량은 제주도는 한 2000시간 정도, 연간 전라북도는 2600시간 정도인데요. 그래서 토양하고 햇빛이 영향을 강도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년간 정성들인 결과 전북 최초로 황금양 재배에 성공했지만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다고. 원래 국화 절화 재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일부러 수출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쓰나미가 2011년에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수출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귀농 후 시작한 국화 농사. 판로가 없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부부. 국화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감귤 농사를 시작했다는데 당도가 높고 알이 굵어 맛이 좋다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부부가 황금양을 처음 재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황금양 많이 찾아주세요. 동네 여기저기를 자전거를 타고 활보하는 이 학생. 이미 이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라는데. 국내 대회에서도 1등도 자주 하고 또 듣기로는 주니어 대회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의 알프스 코스도 완주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이태건 학생. 국내 대회 1위를 휩쓸며 좋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미시령 힐클라이밍이라는 대회랑 무주에서 열리는 무주 삼천리 자전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태건 학생의 스승은 바로 아빠. 자전거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건이 아버님이시죠? 예. 태건이가 아까 1등 했다고 한 대회가 있었는데. 미시령 힐클라이밍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예요. 한 10여 킬로를 안 쉬고. 거기 전국대회라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무주 삼천리배는 MTB 중에 제일 처음 생겼다는, 초창기에 제일 생겨서 누구나 전국 사람들이 무주 삼천리배면 다 알아주는 대회거든요. 거기에서 1등 했습니다.
2014년 6월 생애 첫 출전한 대회를 1시간 내로 주파 국내 대회 1위를 휩쓸었는데요. 세계 3대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 지난해 프랑스에 가서 코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좀 기관지도 많이 안 좋고 저희 3남매 중에 제일 많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태권도, 뭐 주짓수, 검도 안 시키는 운동이 없어요. 근데 같이 탈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이제 몸을 더 건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빠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자전거를 같이 타자고 이제 권했는데 매일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이태건 학생. 추운 겨울이지만 오늘도 연습을 위해 채비를 하고 나섭니다. 태연아 지금 어디 가려고? 아 지금 건지산으로 그 산악 그 훈련하러 가려고. 2년 전 아빠를 따라 처음 타기 시작한 자전거. 이제는 평지에서도 산악지대에서도 자유자재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요. 훈련하려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뭐 산을 찾아서 가려면. 근데 여기는 이제 가까워가지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요. 근데 요즘엔 이제 로라를 많이 타는데 추우니까 여름 같은 때는 거의 건지산 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오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요. 태건 학생의 최종 목표는 뚜르드 프랑스 출전. 대회에 출전해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을 꿈꾸고 있다는데 프랑스와 그 주변국을 무대로 약 3,500km를 3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극한의 경주. 지역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단다. 처음으로는 그 미실용 대회에서 좀 입상을 1등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주 대회에서 또 1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거기 대회 두 개는 이미 다 1등 했잖아. 네, 그래도 또 1등을 해야죠. 지금 시즌 오프에서 지금 대회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계속 있으면 다시 훈련했던 게 완전히 리셋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시즌 오픈 때 좀 원활한 체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와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이태건 학생. 그의 앞날이 기대되는 이유인데 제 꿈은 자전거 선수가 돼서 뚜르드 프랑스에서 1등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뚜르드 프랑스를 위하여 화이팅! 이번에 찾은 곳은 전북 정읍시. 그런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일하는 사무실 같은데 이곳에서 연주를 하는 이분은 누굴까? 무슨 악기로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톱 악기라고요? 아무 소리는 이제 톱이었는데 그걸 가공해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톱 악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아, 되네요. 네네. 톱날이 없어요. 아, 본래는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원톱이 있어요. 그 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미국 톱인데 이거 톱날이 다 달려있죠? 근데 요게 그냥 뭐 나무도 뭐 절단 나오고 있는 공구로 사용했던 것인데 요게 예, 너무 날카롭고 옷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단을 해가지고 저렇게 톱을 가공하게 된 동기입니다. 일반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톱 맞습니다. 맞고요. 이 톱을 변형해서 악기를 만든 것인데 끈을 쓸 톱 목. 근데 선생님 네. 그 원래 직업은? 아 건설업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아, 건설업이요? 네. 그럼 이거 실제로 쓰시기도 하는 톱이었나요? 아, 목공구였죠. 실제는 이게. 톱악기 연주가 김원태 씨는 동료들과 봉사단을 만들어 전북도내 시설을 방문. 톱악기를 연주하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톱악기 그 제작 과정이 궁금한데. 이거 아까 직접 제작하신다 그랬죠? 네네, 제작하죠. 혹시 만드시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는 못 만들고 목공소로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톱날을 제거, 톱을 잡기 쉽게 손잡이를 만들고 톱의 맨 끝에 나무 지지대를 만드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자루를 만든 거고요. 이 톱날은 미리 재단을 해온 겁니다. 요거와 요거가 연결을 하게 되면 톱이 완성품이 되는 거죠. 뚝딱뚝딱 김원태 씨의 손끝에서 탄생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악기, 톱악기 완성이요.
이래서 톱이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거죠. 이색적인 선율, 귀가 즐겁고 토박이 연주를 보자니 눈도 즐겁다. 아, 톱 연주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을 어른들한테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며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을 세상발견 유레카에서 응원해봅니다.